고양이 젤리 컬러감이 립이랑 섀도우로 나왔다고? 말랑포근한 컬러부터 나른하고 멀멀한 계열들까지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실 만한 컬러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지나방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딘토에서 신제품이 출시됐는데요. 제품 자체가 소장가치도 있고 또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컬렉션은 장화신은 고양이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들로 고양이 젤리 발바닥에 연상되는 말랑말랑하고 포근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바로 이 딘토의 컬렉션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약간 쿨톤 느낌의 토끼 혈입? 이런 결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들을 가진 컬러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관 제품만 봐도 고양이 발바닥 젤리 그 느낌이 연상되지 않나요? 틴트의 패키지도 보시면 원래 있었던 이런 블랙, 시크한 블랙 컬러에서 이렇게 소프트한 스킨 핑크 컬러로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또 제형 같은 경우 플럼퍼와 틴트 그 중간의 제형에서 그 둘의 장점만 담은 그런 제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블러 글로이 틴트랑 비슷한 듯 하지만 훨씬 맑게 발색이 되고요. 그리고 좀 미세하게 플럼핑이 들어있어서 고양이 발바닥 젤리 같은 그런 탱글한 입술 표현을 완성시켜줍니다. 기존 플럼핑 립들이 훨씬 립글로스 같이 도톰하고 꿀광 느낌이 많이 났다면 이번 젤리 플럼핑 립 틴트는 좀 더 맑고 투명하고 가볍게 발린다는 특징이 있어서 더운 날씨에 바르셔도 답답하지 않고 가볍게 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히려 이 플럼핑 효과가 시원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촉촉한 립의 특성상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은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딘토 틴트는 화이트 컬러링 시스템을 적용해서 첫 발색은 살짝 흰기가 돌지만 입술에 좀 밀착되고 나면 더 어두워지지 않고 그 색 그대로 예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향은 딘토 특유의 상큼 달달한 그런 꽃향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771호 이 핑크 줄레 컬러는요, 이번 딘토 컬렉션에서 가장 정체성 같은 그런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컬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고양이 발바닥 같은 핑크 컬러로 따뜻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에게 완전 찰떡같이 어울렸던 틴트였어요. 맑은 발색이다 보니까 피부톤 크게 상관없이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라면 예쁘게 잘 어울리실 거예요. 청순한 무드가 연출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꼭 이거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2호 코랄 줄렛 컬러는요, 이 봄 라이트 타입에게 빠질 수 없는 코랄 컬러입니다. 사랑스러운 복숭아가 연상되는 컬러로 인간 복숭아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 컬러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랄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시는 봄 라이트 타입이라면 두루두루 예쁘실 거고요. 기존에 나와있던 딘토의 코랄 립들을 잘 쓰셨던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773호 피치 줄레는 이 컬렉션에서 가장 웜웜하고 따뜻한 오렌지 피치 컬러로 앞서 보여드렸던 772호보다 더 따뜻해지면서 채도도 높아졌어요.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이시거나 입술이 푸르게 발색되는 분들이시라면 이 컬러를 조금 더 잘 쓰실 것 같고요. 자몽이 연상되는 상큼한 컬러라서 아마도 이번 더운 여름에 많은 분들이 손 이렇게 자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74호 너티 줄레는 소프트한 누드 컬러로 채도감이 높지 않아서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발색이에요. 밝은 회색이 가미된 느낌이라 가을 뮤트 타입인 치실장님이 발랐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그런 MLBB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글로스 틴트 컬러도 이런 거 흔치 않은 거 아시죠? 이걸 덧바른다고 해도 입술 위에서 채도가 높아지지 않고 글로시한 광만 연출이 되다 보니까 가볍게 바를 누드립을 좀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추천드립니다. 775호 우디 줄레, 이런 컬러는 또 우리 딘토에서 빠지면 굉장히 섭섭한 컬러죠.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듯이 가을 뮤트의 그레이지한 컬러입니다. 회색이 꽤나 많이 가미된 컬러라서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무드를 연출해줘서 예쁘더라고요. 이런 제형감으로는 보기 힘든 컬러인 만큼 소장가치가 충분하니까요, 가을 뮤트 타입이신 분들은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76호 뮬리 줄레는 쿨한 핑크 젤리 컬러로 771호 핑크 줄레 컬러에서 온도감만 차가워진 자줏빛 핑크예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완전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올라오고요. 제가 바르면 정말 엄청 자연스러운 립글로스 정도로 바른 느낌이라 다른 제품들 위에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주거나 베이스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았던 컬러였어요.
저는 이제 22호라 그런데 피부가 저보다 훨씬 더 밝은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단독으로 쓴다면 777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777호 베리줄레 컬러는 차분한 베리핑크 컬러고 22호 이하의 중명도 피부를 가진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안정감 있게 올라오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베리줄레 컬러를 발랐을 때 훨씬 더 제 피부톤에서 핏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은 뮬리줄레를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 베리줄레를 그라데이션 했을 때에도 적당히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예뻐서 저랑 같은 피부를 가지셨다면 이 조합을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멀티 팔레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매트, 쉬머, 글리터까지 이 세 가지 제형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치크랑 아이를 한 번에 터치할 수 있게 나온 그런 팔레트입니다. 역시나 립 제품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누드한 컬러의 핑크로 케이스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나른한 고양이의 무드를 담아서 나른 멀멀하고 청순하면서도 뽀용한 핑크, 코랄, 피치 이런 느낌의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블러셔는 뽀얀 매트 제형으로 블러셔 단독 혹은 베이스 블러셔 그리고 눈가에 바를 수 있는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쉬머 제형은 애교살에 얹어주는 용도로 써주셔도 되는데 피부 위에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은은한 존재감을 뿜어대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글리터는 다각도로 반짝이는 펄감이고 애교살이나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바로 이 762번 핑크샷 컬러인데요. 블러셔는요, 흰색에 자주색이 한 방울 톡 떨어진 베리 요거트 컬러입니다. 이게 외색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발색을 했을 때 훨씬 더 쿨하게 올라오고요. 21호보다 더 밝은 피부를 가진 쿨톤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중명도 이하의 피부를 가진 쿨톤이시라면 이걸 베이스로 깔아주는 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딘토 블러셔의 제형 특성상 베이스 블러셔로 깔아줬을 때 위에 덧바른 컬러를 더 뽀용하고 예쁘게 발색되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쉬머펄 같은 경우 외색보다 더 자연스럽게 베이비핑크 컬러처럼 올라와요. 이걸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한다 해도 자연스러운 핑크 빔으로 나오고 되게 울먹한 요즘 그런 감성의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완성되더라고요. 글리터의 경우 핑크, 골드, 실버가 믹스된 글리터로 화려하면서도 또 포인트가 되는 컬러라서 핑크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763호 코랄샷 블러셔는요, 역시나 화이트에 레드 한 방울을 톡 떨군 딸기 요거트 컬러이고요. 따뜻한 핑크이긴 하지만 밝고 채도가 워낙 많이 떨어진 컬러라서 온도감 자체가 많이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뭘 발라도 볼이 이렇게 빨갛게 홍조 이렇게 올라와서 불타는 고구마 같아요 이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정말 잘 쓰실 컬러감이고요. 이런 미지근한 온도감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거 정말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제품 또한 되게 밝은 컬러이다 보니까 21호 피부보다 좀 더 밝다 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발색이 잘 보이실 거고 중명도 이하 피부시라면 발랐을 땐 사실 발색 티가 안 나실 거고 이제 그 위에다가 다른 제품을 섞어서 얹히는 용도로 사용을 또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쉬머펄은 외색보다 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로즈골드 펄이고요. 생각보다 발색이 자연스러워서 블러셔 위에 하이라이터로 얹어주시면 웜톤 쿨톤 상관없이 굉장히 스킨 컬러 같았어요. 글리터는 각도에 따라서 골드로, 로즈골드로 보이기도 하는 펄입니다. 셋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느낌이라 눈 위에 바르실 때는 톡톡 살짝씩만 얹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764호 피치샷 블러셔 컬러는요, 웜톤에게 자연스러운 두유 요거트 컬러입니다. 채도가 낮으면서 노란기가 감도는 컬러라 정말 자연스러운 스킨색 베이스 파우더 느낌이더라고요. 완연한 웜톤에게 두루두루 나쁘지 않았지만 이 제품도 역시나 밝기 때문에 21호 이상의 더 밝은 피부를 갖고 있어야만 아마 발색이 보이실 거고요. 중명도 이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평소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블러셔들 중에서 좀 차가워서 사용하지 못했던 블러셔들 그런 제품들을 좀 올려주셔도 좋고 따뜻한 컬러의 블러셔들을 더 발색을 해준다 좀 더 빈티지하고 포근한 무드를 완성시키실 수 있어요. 쉬머펄 같은 경우에는 살구 베이스에 옐로우 펄이 가미된 펄로 단독 발색했을 때 가을 웜톤에게 자연스러운 양감을 주는 애교살 펄이었고 봄 웜이시라면 블러셔를 레이어링해서 조금 더 밝게 써주시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글리터는 오렌지랑 옐로 골드 펄이 섞인 아주 웜웜한 글리터로 웜톤에게 두루두루 예쁠 따뜻한 펄이라 브라운, 베이지, 코랄 등 따뜻한 컬러들과 궁합이 좋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르샤부트 컬렉션은요, 8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할인가로 무려 40% 할인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런칭이 된 오늘 단 하루는요, 블러젤리 플럼핑 립 틴트를 무려 5특, 오늘의 특가로 44%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보실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귀여운 고양이 모자랑 이렇게 고양이 스티커도 같이 증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딘토 모델로 김수현 씨가 발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김수현님의 포토카드까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고 하니까요. 요런 대박 기회들 놓치지 마세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컬렉션은요, 뜻깊게도 9월 9일 고양이의 날에 그 이 딘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로 또 9월 20일 날 딘토에서 팝업 스토어가 또 열려요. 여러분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